괜찮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. 그래서 철권 어드밴스 하는 거지. 닥치세요. 그렇지. 어? 닥치세요. 한다고?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. 제가 알아보니까 에뮬 게임이라서 함부로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제보를 들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확실해지면은 아니 나는 진짜 하기 싫거든? 진짜로 하기 싫거든? 근데 왜 이렇게 그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유튜브 댓글 보다가 잠깐만요. 최근에 유튜브 평가가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은데 댓글에 계속 아니 나 이거 존나 신기한 게 이게 왜 조회수가 많이야? 이게 왜 많이에요 조회수가? 나 이게 너무 궁금해. 왜 이게 많이지? 아니 다른 거 로하이랑 게임한 게 5천 정도 나왔는데 이게 왜 많이지? 도대체 무슨 저게 이거를 이렇게 막 이해가 안 되네. 그래가지고 댓글을 봤는데 댓글에 뭘, 뭐가 있느냐? 막 하고 싶어서 막 게임은 하고 댓글에 싶어서 뭐가 있느냐? 아니라 그냥 이상한 새끼가 한 명 와가지고 뭘 해도 상관없거든요. 어? 그리고 뭘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대회 광탈한 것도 언제 있고, 하냐고. 아니 하라고 난리가 났어. 야, 이게 그렇게 야. 궁금해요, 님들? 야. 나 이 정도 궁금하면 내 하루 정도 해줄게. 하루 정도 해줄게. 두 번은 없다. 한 번은 해줄게. 근데 진짜로 그렇게 궁금해요? 나 놀리려고 하는 말 말고 진짜 궁금해서 하라는 거야? 아니면 내가 보통 받는 걸 보고 싶어서 하라는 거야? 아, 진짜 그 정도인가? 썸네일에서부터 딱 봐도 똥 냄새가 나니까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닐까? 그런가? 그래서 기기 구해주면 하는 거지? 그런가? 그렇지? 어? 한다고? 생각해 보겠습니다. 생각해보고 혹시 편집자 보고 있으면은 다음부터는 썸네일에 화장실 넣고 똥 넣고 소변기 넣고 그래라. 야 이씨 똥 냄새를 좋아하네 사람들이. 다음부터 알고리즘 그걸로 하자. 조회수 10만도 문제가 아니다 이거. 유튜브 보면 막 여드름이나 피지 짜는 영상, 동물 기생충 짜주는 영상 잘 보잖아. 아 저거 똥 냄새는 정답이었다. 제가 새벽 시간에 할 거 없으면은 유튜브 파도타기 엄청 보거든요. 유튜브 파도타기 엄청 보는데 나 특히 그거 많이 봐. 거북이 등껍질에 따개비 떼주고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.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 그거 보고 있어. 아 나 망고벌레는 솔직히 좀 징그럽더라. 그거는 막 가끔씩 막 피도 나고 그러잖아.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그렇고 거북이 등딱지에 따개비 떼는 거는 좀 뭔가 재밌더라. 뭐 수확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좀 그런 느낌이라서 성취감 같은 것도 좀 있고 그건 좀 재밌더라.